보자. 제목은 무엇인고? 임종인의 누가 사망하시나 봐요. 그렇죠. 돌아가시는 상황인 거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개 문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에 뭔가 보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보기는 되게 특이한 녀석이죠? 자,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기는 두 가지 형태의 보기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뭐가? 작품 보기하고 일반 보기가 있다 그랬지? 작품 보기라는 것은 주어진 작품, 가나다에 있는 작품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게 작품 보기고, 일반 보기라는 것은 그냥 문학 작품 전체, 시 그 장르 전체, 무슨 말이겠어? 그 시대 전체, 이런 전체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뭐다? 일반 보기예요. 그럼 우리가 작품을 읽는데 더 큰 도움을 받는 보기는 요거야. 요거에 더 큰 도움을 받게 됐지, 우리는. 무슨 말이겠어?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정신학자, 뭐야, 퀴블러? 퀴블러 로스에 따르면, 아, 이거 뭐야. 이거는. 이 작품 자체라기보단 일반적인 인간 심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케이. 아주 직접적인 건 아닐 수 있으나, 하여간 봅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자신의 별세를 직감하면서도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거나, 심리학자니까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제일 중요한 심리가 뭐라는 거야? 아하. 일단 환자들, 병자들은, 자, 환자. 으흐, 우린 뭘 할 수 있는가? 이 작품에 환자가 나온다. 제목이 임종이잖아. 그렇지, 환자가 나온다. 그 사람은 뭘 갖게 된다? 심리학자니까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대감을 갖게 된다. 기대감은 당연히 뭐야? 바로 회복될 것에 대한. 그래요, 그렇겠죠. 당연한 거겠죠.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겠죠. 기대감을 갖게 된다. 자, 갖거나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잃게 되는 건 상실감에서 우울함과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따단. 자, 이것뿐만 아니라, 기대감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분노의 심리를 갖게 되는데, 이 우울감과 분노의 심리를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상실해야 된다는 것 때문이다. 그치, 이건 긍정적인 마인드고 이건 부정적인 마인드지.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 이 두 가지 다 갖게 된다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겠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라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반응은 대체로 일시적이며 점차 자신의 상태를 수용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호,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수용으로 넘어가게 되고 받아들인다. 당연한 얘기네. 수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들은, 이거 환자였고 그 다음에 가족들. 그렇다면 문제 어떻게 내려고 그런지 알겠지? 이 소설에는 환자가 등장하는데 이런 심리를 주고 있는 거지. 이런 심리 중에 어떤 것일 거야? 찾아봐! 이런 얘기지. 그리고 가족들, 당연히 혼자 나오는 건 아니고 가족들 나올 텐데, 가족들의 심리는 이런 걸 거야, 태도는 이런 걸 거야, 이거 주는 거네. 대체 가족들. 환자의 감정에 공감하고 환자의 요구를 존중하되 환자를 보호하려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을 무한정 미뤄서는 안 된다. 올바른 태도에 대한 얘기네. 공감하고 존중하며, 가족들은 공감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알려야 한다. 알림이 필요하다.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자,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 수용이 가능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 여유를 제공한다. 자, 왜? 알려서. 그치? 알려서. 이미 진단이 나왔는데 한 달 밖에 못 사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한 달 남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꾹 참고 있다가, 아버지 내일이에요, 이렇게. 이런 아들 내가 키웠어, 이놈의 새끼야. 준비를 못하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 내가 떠나도 마찬가지지. 그치? 한 달 남았어, 이렇게 의사가 얘기했는데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지내다가, 여보 내일일 것 같아. 뭐가? 잘 살아야 돼, 혼자.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지. 서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심리학자의 스토리였어요. 됐죠? 그럼 우린 대강 강 잡은 거야.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환자가 나올 거고 가족들이 나올 거고 그들의 태도나 심리에 대해서 정리하면 끝. 됐지? 자,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임종. 제목은 임종. 아하, 제목이 임종이구나. 그렇다면 그런 스토리겠네 하고 들어가는 거지. 큰 산소에 아버니 옆에 내가 들어,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어. 갑자기 푹 들어왔어요. 대사부터 시작합니다. 큰 산소에 아버니, 대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대사에서 티키타카.
갈등 요소, 주고받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찾는 거, 주장을 찾고 근거를 찾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자, 큰 산소에 아버니 옆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 넉넉히 되지만은 장비는 터무니없고 장례 비용은 터무니없이 많고 이런 세대에 무엇 볼 거 있어 간략히 화장을 해서 뼈나 갖다 묻도록 가오. 그랬어요. 누군가가 지금 뭐 한 거야? 포인트 뭐 잡으면 돼? 화장 띡 끝. 됐지? 화장해라 끝. 이렇게 된 거지 화장. 근거는 뭐야? 장비 비용이 많이 드니까. 됐어? 항상 대사에서 정리는 뭐라고? 뭐 해라 뭐 때문에. 무슨 말이겠지? 요게 포인트. 그럼 다음 대사가 나온다면 그걸 받겠지. 화장은 아니 됩니다 뭐 이렇게 받겠지. 그러시죠. 화장 콜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이겠지? 그거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자기가 세상에 떠난 뒤에 아이들의 교육과 취직이며 생활 방도를 의논한 끝에 이런 유언을 하고. 야, 이게 유언이었어. 어떤 때는 유고를 가라 정한 산에 올라가 날려보내도 좋겠다는 지나는 말도 하여 가족들을 놀래게 했다. 유고를 가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유고를 가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화장을 하게 되면 제가 남으니까, 그치. 그걸 가라는 얘기겠지, 설마. 그쵸? 가라서. 보통 빠잖아요. 이렇게. 안 가봐서 모르는군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놀라게도 한다. 오, 그럼 우린 뭐야? 여기서 뭘 알게 됐어? 인물은 누구 잡은 거야? 자기. 누군지 모르겠으나 자기야. 근데 그 자기는 환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기 잡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고 있죠? 반대편에는 가족이 나오고. 오호, 됐어. 보기에 주어진 구도가 그대로 만들어졌고 둘 사이에 오가는 대화, 핵심적인 갈등 양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화장하는 유언. 유언에 대한 얘기였죠. 유언이 뭐야? 화장이지, 화장. 화장하는 유언에 대하여 이 사람들 뭐였어요? 태도, 놀람. 뭐라고? 유고를 뿌려달라고? 놀라운 걸? 이렇게 된 거지. 됐지? 자, 이게 체크돼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는 여기네. 그런 유언 다시 받고 언제나 한 번은 죽을 것이니 이게 미리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두자는 것이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각오를 하고서는 하는 말은 아니었다. 뭐야? 그냥 한 말이래. 됐지? 그냥. 이 유언이 그냥. 왜? 진짜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이죠? 진짜 내가 내일 죽을 거라면 이런 말 못할 텐데 언젠간 나도 죽지 않겠냐?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라는 거지. 됐죠? 자, 하는 말이었다. 주사의 힘으로 버티어 나가거니 하는 불안은 있으나 주사를 놓고 나면 그 자리가 쑤시던 가슴이 훤히 터지고 부축을 하여서라도 몸을 가누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면 자기의 원기에 대해서 자신이 다시 생기고 능이 회복되리라는 얘기겠지? 희망도 비치는 것이었다. 두둔. 자, 주사. 핵심적인 어떤 요소, 주제, 소재 이런 것들이겠지. 주사를 맞게 된 뭐야? 자, 심리 뭐야? 희망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우린 복이 그냥 찾았지? 요거네, 계속해서.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네. 내 말 이해죠? 요거. 환자는 그냥 유언으로 화장시켜달란 말인데 가족들은 엄마, 그게 말이 돼? 하고 놀랐다. 근데 사실은 희망, 그냥 한 말이고 희망을 품고 있었다. 왜냐면 주사만 맞으면 괜찮으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지? 포인트가 다 끝난 거야. 그러면서 여기 심리가 정리가 된 거고. 이해됐지? 그래 놓고 우리는 밑줄 기억이잖아. 사실 어제라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하, 시간이 바뀌는 건 띵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여기에 어제 체크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 장면이라고 그랬잖아. 장면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잖아. 무슨 말이겠어? 만약에 이게 내가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드라마를 만든다면 여기를 촬영하고 나서 세트 걷어서 어제 장면으로 하든지, 만약에 같은 장소라면 세트는 걷을 필요 없지만 다른 인물들을 등장시키든지, 과거라면 엄청 과거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드라마라면 일제치하다 그러면 옷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옛날 옷으로. 뭐 말이겠지? 그런 거 하고 이 장면 찍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지. 내 말이 돼서. 그러면서 이게 과거로 가는 거니까 무슨 구성이 되는 거야? 역순행이 나오잖아. 그러면 봐봐. 선택지에 이런 말들은 잘 나오잖아요. 서술상 특징에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뭐야?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눈을 씻고 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뭐 해야 된다? 장소와 시간은 체크 하면서 읽어주면 편하지 않냐는 거지. 그런 습관을 들이자는 거야.
읽는 습관을 내가 말하는 대로 들이라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인물 잡고 핵심 갈등 요소 찾고 심리 끝나잖아. 그럼 여기서 다 문제가 나오는 거고, 장소 바뀌었어요, 시간 바뀌었어요, 그럼 체크 이렇게 하면 문제는 샥 풀린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렇게 해주라. 그 다음에 밑줄 친 기억이 있잖아요. 바로 어제로 넘어가니까 여기 장면이 싹 바뀌는 거니까 밑줄 친 기억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지. 이제 무슨 말이죠? 밑줄 친 기억, 자기의 원기에 대한 자신이 다 생기고 능이 회복되리라는 것, 희망도 비치는 것이었다. 귀여워. 아하. 두 번째 문제 1번이네. 벽이는 주사약의 통증만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몸을 가누고 일어나 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병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 됐지? 이거 뭐라 그랬어? 기대감 갖는다 그랬잖아. 이해돼서 자기가 심각한 걸 알면서도 순간순간 기대를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 아픈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든지 그래.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어제로 딱 넘어가면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퇴원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한참 부산을 통해 C라는 젊은 위문객이 왔을 때, 어제가 아니어도 C라는 위문객이 오니까 새로운 장면을 봐야 되지. 새로운 등장이면 새로운 국면인 거야. C라는 젊은 위문객이 왔을 때 이때까지 서둘던 가족들이 무색하리만큼 퇴원을 서둘렀었어. 퇴원을. 근데 병인을 퇴원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지. 하나는 뭐야? 완치. 또 하나는 뭐지? 할 게 없음.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지? 그럼 여기는 할 게 없음 쪽이겠지? 자, 어쨌거나 퇴원을 서둘렀는데 병인이 내일이라도 일어날 듯이 명랑한 낯빛으로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수작을 한다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디다 수작 걸어 이씨 이렇게 막 하잖아. 무슨 말이겠지? 뭔가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꾀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응?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꼬시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수작이야?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수작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그냥 말을 거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런 거야 여기서. 자,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동안 이렇게 편찮으신 줄 몰랐습니다. 지금 띵띵 재단을 설립 중인데 물론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선생님은 부사장으로 추대할 듯 싶더군요. 그야 이사 자리야 하나 안 드리겠습니까만은 공교에 그렇게 누워 계셔서 안 됐습니다. 어서 속히 일어나십시오. 뚜둥. 핵심 뭐야? 너 부사장 있나? 이거지. 포인트만 잡는 거야 항상 대사에서는. 무슨 말이겠어? 너 부사장 있나? 그랬더니 어떻게 돼? 시청자는 병인의 길을 도두어 주려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뚜둥 포인트지 이거. 이거는 거짓 아님. 됐지? 거짓 아님. 그러한 내통을 하여주고 또 그리하여 자기에게 좋은 일이 없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찾아다니다가 병원까지 왔다는 말을 주셨다. 뭐야?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뭔가 줄을 만들려는 거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전해주고 있는 사실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됐죠? 흠, 그런 이야기가 있어. 좀 있으면 일어나게 되겠지만은 하여간 그 축을 만나거든 잘 부탁해 주오. 두둔. 자, 포인트 뭐야? 부탁. 끝. 대답 부탁. 끝. 오늘 시군이 찾아준 것도 의외이지만 아마 나도 인제 운이 치려는 곳. 힘 좀 써줘. 꼭 부탁해. 부탁. 됐지? 힘써 부탁. 끝났지? 병인은 젊은 친구의 손을 붙들고 은근히 정을 표하는 것이었다. 되버렸지? 자, 그럼 여기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여기서 나온 거야? 바로 병인. 병인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어떤 인물하고 같은 인물이에요? 자기라는 인물하고 똑같은 인물이지. 끼리치. 병인과 누구의 대화가 나오고 누가 지금 핵심 인물이 된 거야? C라는 청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둘 사이에 그럼 무엇이 오고 간 거예요? 무엇이 오던 거야? 부사장. 이렇게 된 거지. 이걸 전달해 준 건 얘는 진짜이며, 이건 진짜이며, 결국 뭐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고 있다는 거 우리가 눈치챘으면 끝. 됐지. 그 다음에 병인은 뭐야? 엄청 부탁.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이 기대감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기대감이 계속 이 부분에서는 연결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되버렸어? 이해되버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자, 또 중요한 게 나오네. 그러나. 뭔가 바뀌는 거지? 그러나. 젊은 손은 병증세를 캐묻고 병인의 기다리다 허청 나오는 목소리와 어떻게 보면 사색이 질린 낯빛을 이모저모 뜯어보는 눈치더니 처음 달려들며 떠벌려 놓던 기세와는 딴판으로 차츰 기색이 달라지면서 꽁무니를 빼는 수작을 얼음얼음하고 훌쩍 가버렸다. 뚜둥. 자, 뭐야? 기색이 달라짐. 포인트. 예심님 뭔지 알겠지? 이해됐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사장 된다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난 후 얘가 기색이 달라진 이유는 당연히 무엇 때문이야?
병세를 알아보고 나서. 그치? 병세를 알아보고, 아, 이 아저씨 사망이구나. 어, 그러면, 아니, 글쎄요. 그럼 싱! 가버렸다는 거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포인트 끝났어. 자, 그런데, 그래도 신기가 매우 좋아서 병인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인은, 자, 그래서 하나, 이게, 얘가 왔다가 갔잖아. 왔다가 갔지. 그럼 또 바뀐 거야. 또 바뀐 거야. 그치? 어제 일이면서 계속 어제 일은 어제 일인 것 같아. 가고 나니까. 가버렸다. 병인은 그래도 신기가 매우 좋아서 기운이 좋아. 몸뚱이와 기운이 좋아. 좋아서 띠링. 자, 병인 잡고 신기가 좋다. 아내더러 내일은 P에게 연락을 해서 그 띵띵 재단의 내용을 알아보고 A에게 가서는 이러저러한 전달을 하고 부탁을 하여두라고 분별하여 두었다. 잘해봐 했다는 거지. 부탁 부탁. 계속 이 사람 뭐야? 부탁 부탁. 아내한테도 부탁. 됐지? 옹이라고 하고 있던 가족. 이 양반이 오늘 해를 못 넘기리라고 서둘던 양반인가 하는 생각에 멀끔히 아하. 그래서 태원이군. 정보 다시 정리가 됐고. 멀끔히 병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쨌든 반갑고도 기쁘기도 하였다. 어떻게 보면 과시, 병이 고망에 깊이 든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여 다시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이었다. 도돈. 자, 어떻게 된 거야? 이 장면에서는. 요거에 이어서 병인은 신기가 좋아, 기분이 좋아,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부탁 부탁. 가족 아내, 특히 아내에게 알아봐줘, 뭐 어떻게 해줘? 하고 부탁 부탁.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온 거야? 가족. 가족은 뭐야? 호호, 이 양반 이거. 돌아가실 줄 알고 우리가 퇴원하려고 그랬더니만, 이거 혹시? 하면서 뭐야? 희망. 이렇게 된 거지. 가족의 태도 나온 거지. 희망을 품게도 된다. 이해됐지? 이 아저씨가 갑자기 막 정욕적인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거 말하면 말이야 그 재단이 괜찮은지 말이야 어떤 회사인지 말이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 진짜 살아나려나 이 양반 이렇게 됐다는 거지. 자, 그리하여 니은 바로 이제 또 마무리가 슬쩍 됐으면 풀 수 있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디귿까지 갈까? 퇴원을 재촉하고 장사 지낼 걱정을 끼리끼리 수근거리던 것이 우습기도 하였다. 자 뭐야? 자, 그 다음에 장사 걱정을 했다는 거지. 장사 걱정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여기는 이게 계속 이어진 거고 이게 계속 이어진 거고 그 다음에 장사 걱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웃음 어처구니 없는 짓을 우리가 했었군. 희망을 품으면서 됐죠. 우습기도 하였다. 심리 끝. 자,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 시청년이 다녀간 뒤에 의사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니까 니은하고 디귿하고 바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니은. 병인인 아내에게 지시하는 행동은 퇴원 후에 띵띵재단의 고위직을 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을 때는 뭐야? 완벽하게 찐따시지. 됐지? 따단 답이 나오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누가 봐도 바보잖아요. 그리고 딱 찍고 나머지 안 봐도 되지 않아요? No. 반드시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보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선택지도 왜 보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문학에서 시간을 빨리 해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써가지고 45분까지 다 할 거야. 그렇지. 그걸 전제로 해놓고 오케이. 내가 많이 겪는 아이들의 상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번이나 2번이 답인 것이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서 딱 찍고 나왔는데 틀리는 경우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당하는 경우야. 무슨 말이겠어? 그것이 올해의 수능이 아니란 보장은 없어. 무슨 말이겠어? 근데 그것이 올해의 수능이면 우린 큰일 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 한 문제 때문에 뭔가 망가질 수 있거든. 알겠냐? 논술을 잘 써가지고 난 붙을 거 했는데 아이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말해서 최저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아이코 얘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해야 돼요. 요게 확실하더라도 뒤에 선택지까지 봅니다. 알겠지? 내 자신이 혹시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한 생각을 했을 수 있으니까 자 그거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청년이 다 나간 뒤에 의사가 저녁 때 들어왔다 떠던 자 새로운 인물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거야. 의사가 등장하고 자 의사가 저녁 때 들어왔다. 오늘도 가슴이 메어지고 숨이 막힐 때마다 K선생을 불러오라고 하고 출근을 아니하였거든 자기 집에 전화를 걸려고 하던 K의사가 들어왔다. 병자는 아까 놓은 주사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주사가 또 나오네. 급한 지경은 아니라 의사의 얼굴만 보아도 되었다. 오신 길에 주사 또 한 번 띠딩 대사 뭐야? 티키타카 잡아야지. 주사 주세요. 환자는 조금 있으면 또 환자 나오고 또 닥쳐올 고통이 무서워서 띠딩 심리 나오고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의사를 붙든 김에 아주 미리 주사를 듬뿍 맞아두고 싶은 생각이었다. 아 놓아드리죠.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고통이라도 덜어드려야지 그런 생각이었겠지. 릴, 진찰을 대강하여보고 의사가 주사액을 가지러 나가는 것을 보고 명호는 병자의 눈에 안 띄게 슬며시 뒤쫓아 나갔다. 오늘 퇴원을 시킬까 뜨등. 자, 명호 대사. 퇴원을 시킬까 하다가 선생도 안 오시고 해서 그만두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모양인가요? 오늘 내일 새로 어떻겠습니까? 많은 퇴원은 하시죠. 퇴원한다는 말에 의사는 도리어 반색을 하는 눈치였다. 저 반색은 뭐야? 반색이 뭐야? 반색. 반가워하는 얼굴빛. 오케이. 여기서 그게 맞아요. 반가워하는 얼굴빛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계속 인양반한테 해드릴 건 없어. 그렇잖아. 뭘 치료를 하겠어. 수술을 하겠어. 뭐만 얘기해서. 근데 계속해서 아이고 의사 양반 주사를 한번 떠놔줘. 난 살란가. 막 이거 하잖아. 그러니까 퇴원하려고요. 딱히 할 건 없잖아요. 아 뭐 그러시죠 하고 헥 웃는 거야. 아, 물론 웃진 않았겠지만 무슨 말이겠지. 그렇게 파악해야 돼. 그렇게 파악해야 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장면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의사가 나타나자 병인 이렇게 된 거지. 이건 뭐야? 주사. 그치? 주사 좀 놔주세요. 이거였고. 그건 왜? 고통에 대한 무서움이었다. 무서움. 요 심리 하나 딱 나온 거지. 그 다음 장면은 누구와 누구야? 의사가 나오자. 누가 따라간 거야? 명호. 명호가 따라가서 뭐 한 거야? 퇴원. 그치? 퇴원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의사가 심리 명확하게 나온 거 반색. 반기는 빛이었다. 그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표정. 됐지? 자, 그 다음에 도리어 반세.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 리얼까지 볼까? 리얼. 아, 아까 디귿도 안 봤나? 자, 디귿 리얼 봅시다. 병인 가족들이 장사진의 걱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것은 장례 절차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를 미루는 것이다. 수군거리는 건 당연히 공개하지 않는 거지. 수군거린다라는 말의 뜻은 뭐야? 수군거린다는 건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야. 얼굴을 보고 수군거릴 수 없어. 무슨 말이겠어? 한 아이가 있는데 야, 쟤 좀 재수없지 않니? 하는 게 들릴 수는 있어. 근데 두 사람이 이 대화를 얘를 쳐다보면서 야, 쟤 재수없지 않니? 그래, 쟤 재수없어. 너희들 뭐하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수군거리는 건 뭐야? 안 들리게 하는 거야, 당연히. 근데 당연히 들릴 수 있는 거고. 수군거리는 거, 그러니까 감추고 있습니다. 맞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 리을. 명호가 병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며시 의사를 따라갔지. 그랬지? 나와서 병인의 명세를 확인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될 환자의 반응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 뭐 그럴 수 있겠지. 맞는 말이지. 됐어요. 자, 그럼. 그러나 실은 적절히 줘야 됩니다. 자, 발상 전에 과수댁에 아니구나. 자, 앞부 중략 부분 출근이. 명호와 함께 퇴원한 병인은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는 중. 아하, 중략 부분 출근이 뭐야? 아하, 이게 사망하셨어요. 자, 그다음 중략 부분 출근이는 사망. 뭐 큰 정보는 없죠. 돌아가시다가 사망하셨다. 됐죠? 사망. 그 다음 발상 전에, 자 여기서 이제 어휘 공부 하나 해볼까? 요 두 개 정도의 말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발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신을 잘 수습하고 어쩌고저쩌고 수의 입히고 툭툭툭툭 한 다음에 자 이제 장례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상주가 나서 뭐 곡을 하고 또 이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상심이 크시죠 뭐 꽃 놓고 뭐 이런 거 등등등등 무슨 말겠지?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발상, 장례의식을 시작하는 거야. 장례의식 시작. 오케이. 발인이라는 건 뭐야? 발인이라는 건. 발인이라는 건. 시신을 어디다가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선산에다가 모시는 것. 그쵸? 그 시신이 지금은 병원이지만 예전엔 집에서 했거든. 그치? 옛날에 집에서 했단 말이야. 집에서 했다면 집으로부터 장지라고 얘기하지. 장지. 장지. 시신을 모시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 절차에서 이 두 가지 말만 알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소설이 나왔을 땐 발상이 있었다, 발인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 의미라는 건 아는 게 스토리 정리하는 데 편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이런 걸 누들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모르고 그렇잖아. 내가 한참 먼저 죽을 거 아니야. 그치? 야, 그 옛날에 그 선생 죽었대. 아, 그래? 한번 가볼까? 미쳤어, 애가.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 발인이 언제래? 이거 그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발인이 언제래? 그. 발상은 했대? 이거. 발상이 언제래? 발인이 언제래? 요거만 확인하거든. 자, 그거.
자, 발상 전에 과수댁은, 과수댁이란 말도 알아야 되겠죠. 과수댁의 뜻이 뭐야? 과부. 뭔지 알지? 남편은. 돌아가셨으니까 과부 되셨지. 그래서 과수댁이라 한 것 같아요. 자, 옆방에서 불이 났게 보따리를 풀고 무엇을 찾았다. 어흐, 중요한 소재가 뭐야? 보따리, 이거 뭐지? 하고 우린 따라가는 거지. 명호가 오늘 반나절 걸려서 땀을 뻘뻘 흘려 지어온 약봉지가 먼저 방바닥에 떨어졌다. 뚜둥, 중요한 게 뭐야? 약봉지. 보따리 뒤졌다. 약봉지 나왔다. 병자가 이틀을 두고 성화를 대며 졸라서 먹으려고 든 것이었다. 과수댁은 컵 속에 넣은 물, 종지를 찾아내서 빈소로 가지고 가서 빈소. 빈소, 그 시신이 있는 곳이겠지? 과수댁은 컵 속에 물을 빈소로 가지고 가서 신체 주위에 말끔히 뿌렸다. 새를 붙이고 받아둔 성수였다. 뚜둔, 자 뭐야? 성수. 보따리, 약봉지, 성수.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발치에 서서 가만히 바라보던 명호가 그럼 장례는 어떻게 지내시랍니까? 자, 티키타카 시작이지? 장례는. 자, 그러면 요 앞에 행동에서는 보따리를 지었다, 약봉지가 나왔다, 성수를 뿌렸다라는 건 어쨌거나 돌아가신 그냥반에 대한 병인에 대한 이 사람들의 정성인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치? 종교적인 뭐뭐뭐로 이걸 뿌려드린 거나 또 땀을 흘려가면서 지온 약봉지라든가 이런 건 다 의미가 있는 거지. 또 병자가 이틀을 두고 성화를 내서 졸랐다 그랬잖아. 약 달라고. 주사를 맞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거고 혹시나 해서 뭐 하는 거야? 야, 그 한약 먹으면 좀 난다는데 네가 좀 구해봐라. 막 이거 했다는 거지. 이랬지? 자,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마지막 선택지. 명호가 병인의 성화에 못 이겨 반나절이나 걸려 힘들게 약을 구해온 것은 죽음을 앞둔 환자가의 요구를 존중하는 마음. 맞지? 됐지? 됐고. 그럼 아, 2번이 확실하군. 띵! 적으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은 보따리 외디지지 따라가다가, 그치? 그 다음에 약봉지, 그것의 의미는 뭐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성수. 이런 소재들의 의미가 뭔지 정리하는 부분. 됐지? 얘 됐지? 그거 하고. 보통 이런 거 문제 내려면 어떡할까? 이렇게 네모 박스 해놓고 약봉지에 대한 의미, 혹은 두 개 해놓고 두 개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 둘 다.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여기서는 지금 약봉지에 대해서만 밑줄을 그었고 문제를 낸 상태.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대화가 오고 가는데 장례다, 장례. 재산을 일제 폐하나요? 물으니까 과수댁은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다만 좋은 일이니 교회 사람이 하려는 대로 한다는 것이었다. 초상집에서 우선 3일장이냐 5일장이냐 하는 의논이 벌어졌다. 화장을 하라시는 유언도 계셨으니 화장으로 모시면 3일장이 넉넉할 겁니다. 자, 장례는 어떡하죠? 그 다음에 제사 안 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넘어간 거지? 그 다음 뭐야? 3일이야 4일이야 화장하면 3일. 명호는 첫째 장비 걱정으로 화장을 앞세워도 두둥. 자, 핵심 뭐야? 장비 걱정 때문에 화장 주장함. 끝. 됐지? 명호 입장 정리됐어요. 자, 명호 나오고 여긴 뭐야? 화장 하자. 화장 오케이. 화장 오케이 하는 이유는 뭐다? 장비, 장례 비용 때문에 화장 오케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앞세웠다. 그야 우리 형제에게 형세의 3일장이죠. 화장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가? 화장은 no. 누가? 기다려봐야지. 화장은 아니다. 지금 근데 누가는 뻔하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게 누가는 누구야? 명호하고 과수댁이었잖아. 그치? 과수댁. 뻔한 거야. 이거는 과수댁. 됐지? no. no. 왠지는 이제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화장이 싫어.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다시 아무래도 아버님 곁으로 들어가시겠댔는데요. 뭐야? 왜 화장은 너야? 유언이 사실상 그러하진 않다. 이런 얘기지. 실제 유언은 그거 아니다. 아버님 계신데 선산에 묻히고 싶어 했어요. 이 양반.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뒤쳐 들어갈 테고 보니 자기부터 화장이 싫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추측컨대. 뭐야? 자신을 생각해서. 남편을 화장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도 자연스럽게 화장이잖아. 근데 그게 싫은 거야. 무슨 말이지? 추측컨대. 이유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체크하는 거지 뭐. 이해됐어? 인물의 심리잖아. 내면이잖아. 됐지? 자, 그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 나 죽은 뒤에는 수의를 무슨 감으로 달라느니 관 속에는 이것저것을 넣어달라느니 하는 유언도 하거든. 자기 묻힐 자리를 초점까지 해놓고서 거기에 못 묻힐까봐 애를 쓰며 세상을 떠나는 것도 무리가 아닐지도 몰랐다.
나중에 내가 어디 붙일까까지 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말이 3일이지 오늘 해는 다가고 내일 하루인데 첫째 산역이 문제로구만. 두둔. 자, 화제가 너무 뭐로 넘어가는 거야. 산역. 그치. 날씨도 거시기하고 거시기한데 이거 묻으려면 힘들겠어요. 호상차지에 걱정했다. 호상차지 장례 맡아보는 사람. 영구차에 버스 한 대는 따라갈 텐데 자동차 싹만 해도 두둥 화제가 뭐로 넘어갔어. 자동차 싹. 그렇지. 돈 얘기가 크군. 홍재원 화장장이면 고작 해 5, 6초 내에 넣거날 것인데 없는 돈에 착싹시 4만 원의 예산이니 엄청나다를 말립시다. 화장이나 매장이나 돌아간 뒤에야 젊은 축들은 저희끼리 젊은 축 새로운 인물들 이런 소리 수근거리고 있었다. 자, 그럼 뒷부분에서 뭘 포인트로 잡으면 되는 거야. 화장 돈이 들어서. 오케이. 두 입장이 차이가 나는 거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왜 그런지 다 근거 다 찾았고 심리가 정리된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것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산역이나 자동차 싹. 산역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게 되거나 자동차의 비용, 자동차 싹에 대하여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치.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정리되는 인물은 뭐야? 젊은 축이지. 얘네들 혼잣말처럼 수근거리기. 젊은 축은 뭐 했다는 거야? 이거 젊은 축에 공통된 얘기야. 젊은 축을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디 묻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거 하잖아. 그치? 응, 그렇지? 그래서 젊은 축. 그래서 뭐라고 했다는 거야? 화장이나 매장이가 돌아간 뒤야. 돌아간 뒤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됐어. 그걸 왜 화장이, 뭐, 그거, 화장이 뭐 신경 쓰지? 이거, 태도.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전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은 환자와 가족과 명호와 C군과 젊은 C군과 그 다음에 아내 정도란 말이야. 젊은 축이라고 하면 떼거지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떼거지 인물들의 태도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 그랬어. 꼭 체크하라 그랬어. 왜? 선택지 다섯 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얘네들까지도 집어넣어서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되는 출제자들이 존재한다고. 내 말 이해했지? 그거 놓치지 말라 그랬다. 쫙 그럼 이제 빠입시다. 이제 마지막 문제 정리. 자, 그러면 어쨌거나 스토리를 정리한다는 건 이렇게 해놓으면 스토리가 잘 정리된다는 거야. 예, 한번 봐. 환자와 가족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환자가 화장해달라는 유언에 대해 가족은 깜짝 놀랐다. 근데 그 유언은 사실 그냥 한 거고 주사를 맞고 보니 살아날 희망이 있다 생각하여 한 것이고. 됐지? 어제만 해도 C군이 찾아와서 부사장 자리가 있다니까 병인은 연락에 부탁하고 C군은 눈치 까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기가 좋아가지고 아 부탁해 부탁해. 가족도 이상하네 하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이대수 이대수. 그런데 의사가 오고 보니 오케이 고통스러운지 자꾸 주사를 놔달라 하고 의사를 독대하여 물어보니 퇴원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면서 반색을 하니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나 다를까 사망.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서 그리하여 뭐야? 아내는 약봉지를 찾고 성수를 찾고 정성을 다했고 끝까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쓴 환자였고 대부랬지. 그리고 나서는 뭐야? 화장이냐 아니냐 갈등이 생겼고 당신도 화장되기 싫은 과수댁은 반대했고 사람들은 계속 돈 얘기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뭐 축구난데 뭐가 의미 있어라고 시부리고 있고. 됐어? 스토리가 다 정리됐지. 내 말 이해돼서 요래 정리하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과거의 설명을 가장 적절하게 서술상 특징이야.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여 상황에 따른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고. 어허, 우리 뭐 했어, 이거? 이거 했잖아. 어제가 한참 나왔잖아. 됐지? 과거의 사건. 맞습니다. 서술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의식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서술자가 경험하려면 서술자가 뭐여야 돼? 등장인물이어야 하지. 오케이. 그럼 시점이 뭐여야 돼? 1인칭인 게 좋겠지. 그치? 서술자가 경험을 얘기하려면. 이해됐지? 자, 장면 전환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야, 이런 거 흔치 않아. 장면 전환에 따라 서술자 달리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오케이. 거기 아들이, 큰아들 얘기했다, 작은아들 얘기했다, 딸내미 얘기했다,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런 경우. 오빠는 그랬다 하다가, 오케이. 딸이 이름 뭐였더라? 아, 영이라고 치면, 영이는 그랬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오빠 목소리였다가 딸 목소리였다 왔다 갔다 하는 거 흔하지 않아 이거. 그 다음에 내적 고백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있다 그랬는데 특정 인물의 내적 고백이 아니라 계속 여기서는 대화지. 대사 혼잣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물 간의 회상을 교차시켜서 회상 없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 이 회상이라는 말은
봐봐. 여기 과거가 있잖아. 과거가 나오면 이거 회상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쉬운데 회상이라는 건 등장인물이 하는 거야. 이건 서술자가 어제 일입니다 하고 우리한테 어제의 장면에 대해 정보를 주는 것이고, 회상은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 인물이 그 과거를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이걸 영화하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남자 같은 경우 담배 나왔고, 무슨 말 알겠어? 회상할 때 꼭 담배 나와. 무슨 말 알겠지? 뭐 이렇게 기다리다가 담배 이렇게 연기 후 하면서 갑자기 옛날 기차 뽁 하면 하다가 기차에게 누가 이렇게 옛날 복장으로 서 있고, 무슨 말 알겠지? 이해됐어?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씩 돌아오면 얘가 담배 이렇게 하다가 툭 끄고, 야, 너 왔나? 뭐 이러고 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런 장면인 걸 얘기하는 거야. 회상이란 말은 등장인물이 과거는 똑같지만 등장인물 과거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가 존재해. 들어가는 장면, 회상으로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들이 보통 존재한다고.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다 풀었고요. 세 번째 문제 볼까요? 병인은,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이었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잠깐만 볼까요? 병인은, 병인이, 병인의, 병호가, 명호가 인물들이지. 세 번째 문제 보세요. 병인은, 시구는, 가족들은, 의사는, 과수댁은. 네 번째 문제 보세요. 학생 1, 과수댁이, 병인의 등장인물들이, 병인이, 젊은 축들이. 뭔지 알겠지? 서술상 특징 빼고 나서는 전부 다 문제가 모인 거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읽는 바처럼 인물하고 태도하고 행동하고 내면하고 이거야 다. 뭐만 알겠어. 자, 그럼 첫 번째. 병인은 자식들의 교육이나 취직에 격정하여 병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병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어요. 뭐가 있을까? 약을 달라고 했다거나 이런 건 가능해. 약 좀 구해다오. 한방이 좋아.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러나 교육이나 취직을 걱정해서 그런 건 아니고 교육이나 취직을 걱정해서 화장하란 말은 했지. 무슨 말이겠어? 자, 그 다음에 시구는 병인의 병사를 살피기 위해 방문했다. 아니지. 의도 분명히 명확하게 있었잖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치? 그 다음 가족들은 시군이 다녀간 뒤에 병인의 행동을 살핀 후에 병세가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맞는 얘기죠. 왜? 어디 있었어? 희망. 있었지. 그치?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의사는 명호에게 병인의 증상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안심시켜 퇴원을 하겠다. 아니지. 퇴원이라는 게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 읽다 보니까 알았잖아. 됐지? 과수댁은 명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형편을 생각해서 화장을 한 후에 3일장을 치르기를 원한다. 어? 이거 뭐야? 이거 갈등 양상 정리한 거잖아. 그래서 과수댁은 뭐야? 아니야. 나도 싫은 이거잖아. 그냥 말이 그렇게 말 안 했고 나도 싫은 이거잖아. 됐지? 말은 안 했던 것으로 끝났어. 3번이 정답이고. 자, 마지막 문제. 죽음에 대해서 과거에는 미화시키려고 했지만 현실의 지금 현대적인 작품에서는 종교적인, 현실적인 혹은 다양한 측면에서 죽음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다는 거야. 제목이 임종이고. 무슨 말이겠어? 여긴 돈의 입장. 그렇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과 뭔가 이렇게 뭐 교회도 나오고, 전통적인 것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돈 얘기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과수대기. 교회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성수를 뿌리면서 의식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종교적 행위. 맞네. 병인의 사망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먼저 장비와 차값을 걱정하는 것. 산자의 이익이라는 현실적 문제. 맞네. 등장인물이 제사나 5일장을 치르는 것에 대해 의논한 점에서 전통적 가치가 더 이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찌 보면 옛날엔 당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고민한다는 건 전통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음. 됐지. 그 다음 병인이 주사약이나 약에 집착하는 모습, 죽음을 자신의 내적 고민에서 벗어나려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능하겠지. 젊은 축들이 화장이든 매장이든 상관없다고 수군거리는 모습에서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답답해하는 집단의 모습. 젊은 축들이 답답해하는 게 뭘 답답해하는 거야? 왜 그런 걸 따지니? 이걸 답답해하는 거지. 전통을 지키지, 전통적 가치가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 아니지. 됐어.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답. 됐습니까? 어렵지 않잖아. 솔직히 말해봐. 지간에 했었던 과학 지문에 비해서 이거 훨씬 쉽지 않니? 대신 길 뿐.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우리는 입장이 다른 거야. 문학에선 계속 뭐야? 어떻게 읽고 푸느냐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다지기야, 다지기. 한번 딱 배우면, 이렇게 한다고? 해보자.
어, 잘 안 되네? 선생님 수업 들어보자. 잘 안 되네? 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어느 순간에 딱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항상 소설을 그렇게, 항상 시를 그렇게. 그러면 이건 딱 그냥 탁 점수가 툭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뭐, 과학이든 기술이든 뭐든 정보를 얻어서 익숙하게 만들어서 친해지기. 그럼 우린 만점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